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휴먼 스토리에는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지금은 그 기획 아니 저 무궁화신탁 예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예, 무궁화신탁 명예회장이시고 전 재무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재무부 장관까지 올라간 입지진인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원래 고향이 원래 제가 태어난 고향은요 강원도 평강군. 평강군. 평강읍 복계리 450번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예. 38선 이북이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몇 시대 때 내려오신 겁니까? 제가 남한으로 온 거는 만 17세. 17세 때고, 그리고 그 고향에서 이 김하로 이사를 왔어요. 김하로 이사를 온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공부를 시키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기에 앞서서 김하의 모든 농사 짓던 거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김하로 옮기셨는데, 김하에 우리, 저, 백부님이 사셨어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님이 거기 사셔서, 근거가 되니까, 글로 옮겨서, 좀, 저, 남한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6.25 전쟁이 났죠. 네. 그럼 이제 뭐, 김하는, 여기서 올라가더라, 지금 김하군이 일부가 있잖아요. 김하가요, 김하 지금, 그 제가 가봤는데 철조망 아니에요. 철조망 아니기 때문에 김하는 그 명칭만 따가지고서 김하군, 김하이저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창리라고 있어서 지금 철원군에 들어가 있어요. 명칭만 행정구역상. 그래서 김하읍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생창리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김하 사람들이 그쪽에도 많이 살고. 그럼 평강이나 김화나 철원이. 이 철원이 삼각지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50리예요 이렇게 다 50리. 각자가. 예, 예, 여기서 50리. 50리, 50리고. 철원이 삼각지. 가장 꼭지에 평강. 맨 위에 평강이 있고. 그래서 이 철원 쪽하고 김화 쪽은 이렇게 좀 수평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물산 같은 게 좀 비옥한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평강은요, 거기 아주 저 벌판이 넓어요. 벌판이 넓어서 그것이 저 농지로도 쓰지만은 그 일본 군들이 그 전에 거기를 군용 비행기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용 비행기장도 만들어놨지만 조그만 비행기들 내리게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에 용산에 있는 부대가 와가지고서 아주 저 실전 연습들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이 토치카를 갖다가 참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실탄을 쏘는 것들 그걸 그 저 이 훈련을 거기서. 했습니다. 벌이 상당히 넓었다. 넓었죠. 그래서 그 벌 이름이 별명으로 달기오리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아침에 닭이 울어야 길을 찾는다. 그래?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달. 닭, 닭. 응? 예, 닭. 달기오리벌. 달기. 달, 닭이 우는 벌. 울벌. 달기오리벌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때 마부들 것도 저, 이 우마차를 끌고서 간 사람들이 거기서 길을 잃을 수가 많아요. 일 막 헤매잖아요. 그럼 동리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가서 찾아가지고서 이제 모셔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내가 살던 집은 평강읍에서부터도 한 2km 떨어진 좀 저희 석결이라고 저희 복결이 석결 거기인데 거기서 그 학교과장 가는 데는 또 중간에도 비행기장 자리가 있어가지고서 비행기장 자리를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이 큰 대로를 타 신장로라고 해서 살이 만든 자갈밭 그 길을 따라서 학교 가기도 하고 그래 걸어서 다녔죠. 그 과거에 그러면 궁예가 철원에 도읍을 철원 도읍을 했던 철원 그 철원에 도읍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물이라든지 그쪽에 농토 같은 게 농토라든지 네, 이런 거가 농산물이 많고 많았다는 네,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평강은 그 북한인민군이 그 남침을 하기 전에 거기다가 비행기장을 만들었어요. 아마 최남단 비행기장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이몽리라고 거기다가 비행기장을 만들어 농토를 갖다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산속에다 굴을 파가지고서 그 비행기들을 갖다 경납고를 거기다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 밭이 많고 논은 그렇게 즐거웠어요. 네,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북한 치하에서 그래도 5년 사신 거예요. 5년 사죠. 5년. 평강에서 살았어요. 여기. 그러면 이제 가끔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제 뭐 여기 같이 내려오신 가족들은 안 계시니까 가끔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가장 많이 떠오른 광경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많죠. 많은데 그 우리가 그 집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농사를 아주 아버님이 자수성가해서 농토를 많이 마련하고 또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가축을 그때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저 선진화된 그 저 농업 기법이에요. 그 비료를 쓰지 않고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저 주로 쓰고 그래서 토지의 산성화를 그때 벌써 저희 저 예방으로 아버님이 일정 때 그리고 그 퇴비를 저 갖다가 풀을 벼다 놓는 것보다는 소, 돼지, 말, 양 이것들이 그 저 배설물을 가지고서 그걸 쌓아놓기 때문에 퇴비장이 가득가득 차서 이 저 일정 때도 우리 아버님이 보니까 이렇게 저 퇴비 정산했다고 왕이라 그래가지고 메달도 타고 뭐 이렇게 저 상을 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말은 한 마리지만은 소는 그 집에서 길린 거 한 세 마리 정도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양이 한 120마리 있었어요. 양이 한 120마리 있었고 돼지가 한 30마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저 뭐야 토끼 무슨 뭐 염소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닭도 한 500마리 그냥 뒷마당에서도 그냥 이게 집을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섰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저 그 집이 이렇게 또 아리처럼 이렇게 되면은 대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사랑방 부엌이 있어서 거기 이제 소도를 기르고 중문 열고 들어가면 안방 있고 뭐 그다음에 요 돌아서 여기가 돼지 기르고 그다음에 양 기르고 집이 굉장히 컸네요. 컸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축들의 배설물을 가지고서 이제 하니까 그 밭에 말이죠. 농사지고 나면은 밭에 다른 집 그 콩이다 무슨 뭐 옥수수다 이거는 누렇고 우리 밭에 있는 건 펄했어요. 이 퇴비를 갖다가 많이 미리 뿌리고서 이제 봄철도 가서 갈아 엎어가지고서 그 농사를 지었죠. 근데 그때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서 이따 그냥 공산치하가 된 다음에는 농토를 토지 계약을 해서 다 몰수했잖아요. 몰수해서 우리도 그때 토지를 5정보 이상, 5정보라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15,000평밖에 안 되죠.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뭐 재산을 몰수하고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았는데 그때 우리만 내놨어요. 왜 내놨냐? 아버님이 그때 내가 이제 퇴마루에서 머슴 사는 사람이 해를 들어오면은 나는 퇴마루에 앉아 턱을 고개 앉아서 이제 아버님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 머슴 보고 그래요. 빈부 귀천이 물레바퀴 돌듯이 하는데 오늘날 당신이 우리 집에 있지만 언제 내가 당신의 집에 갈는지 모르니까 우리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1년 일하면 삭이라고 그래가지고 삭시나 삭스 준다 그래도 월 저 연금 주는 걸 배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거를 준 거를 또 이제 늘려가지고 이자 늘려서 그분들한테 이제 이 농토를 마련해주고 또 집을 지어주고 결혼을 시켜서 살림을 시킨 게 그때도 한 세 집 있었어요. 그 쭉들 몇 년씩 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공산치약에 됐을 지게 전부 이제 추방다 하고 몰수 내쫓을 때 지주들을 응? 박해를 하고 그럼요. 그럼 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이제 이 그 돗자리를 깔고 뭐 바닥이 흙 아니에요. 광솔로 이렇게 한 걸 깠는데 그럼 거기다 이제 물을 보면 사람이 앉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베개들만 이불 보따리들만 입어서 다 나왔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막았어요. 이 집은 첫째 동네에 이 마을에 어려운 일이 솔직히 제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이 집 어머니가 이 보락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셨다. 돼지도 길르고 모든 거 다 손수 했으니까 감자 삶아서 그랬으니까 이 집은 그 내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저 그 유예가 됐는데 토지는 다 몰수됐지만은 토지가 몰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가족 수대로 그 가족이 모성을 안 쓰고 가족에서끼리 농사 질 수 있는 땅만 나눠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우리는 나, 형,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이제 저 동생이 뭐 어리니까 경쟁할 수 있는 그 논과 이제 저 밭을 줬는데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 이렇게 저 이 농사를 그 걷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머슴도를 우리 집 고용을 할 때에 헌 얘기가 완전히 그 들어맞았잖아요. 그 양반들이 주인이 됐다시피 해가지고서 그렇죠. 저희 됐고 그 주도권을 쥐게 됐으니까 예.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그 내가 그 겨울이면 또 어떻겠냐면 저 고공품이라고 해서 가마니를 저 농촌에서 짜서 납품을 해야 돼요. 가마니 짜는 거 여기서는 잘 모르는데 그 볏짚을 가지고서 이제 저 새끼를 꽈가지고 이렇게 쭉 걸고 내 뱃집을 이렇게 몇 개 집어넣고 몇 개 빼고 자르다가서 이렇게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하면 형은 이 바디라고 바디질을 이걸로 하고 나는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물려면 빼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총총히 해서 소위 이 새끼가 안 보이게 정도로 해야 그저 납품 때 제대로 합격이 돼요. 그거를 집에서 짜가지고 그다음에 다 짠 다음에 또 옆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꼬매가지고 가만히 만드는데 그거를 하느라고 집집마다 천상 가족들이 해야 되니까 너희 집 100장을 만들어라 뭐 120장을 만들어라 그거를 만들면 나중에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소련에다가 팔아가지고서 꼬로스 농장에 거기서 쓰고 거기서 소련 트럭터들을 군용 트럭터를 사왔다고 그런 얘기를 후문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집에서 뭐 12시면 12시까지 하잖아요. 그걸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야 될 텐데 나는 학기 말이니까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껍벅껍벅 졸면서 시험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학기에 내가 또 전국 최우동생이 됐어요. 최우동생이라고 그러는 거는 거기서 5계단 채점법이야. 그래서 최우동, 우동, 뭐, 양, 가, 이렇게 불, 이랬는데 그 전교에서 최우동생이 한 명이야. 한 명이면 전 과목이 다 만점을 받아야 돼. 심지어 군사학까지도 내가 또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우동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전국에서 최우동생, 고급장학교 최우동생 회의를 평양에서 했어요. 그럼 난 그때 얘기 들으니까 모란봉업장에서 했는데, 그럼 내가 가야 될 텐데, 너는 전에 지주집 아들이니까 가서, 뭐 대지주도 안 되니, 중농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내가, 난 저희 빠졌어요. 빠지고. 출신성분 때문에. 네, 출신성분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그 상장을 또 들고서 또 마을 집에 가서 자랑을 하셨어. 예,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상 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받으니까 그때, 아, 이제는 애들 좀 제대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게 그걸 농가를 다 처분했는데, 아버지는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뭐, 한자도 주시고, 마을에 이장도 하고 뭐 해가지고, 그 마을에 아주 심지어 배탈난 것까지도 아버지한테 의논으로 다 오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평강에서 김하로 나오고. 예, 김하로 왔죠. 김하로 와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2월달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기부터 김하공업중학교를. 김하공업중학교. 고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이북에서는 여기 고등학교를 김하에서는 고급중학교라고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 나온 다음에. 거기만 고등학교지 못하겠네. 그 김하에 와서 거기 다니다가 그다음에 저 6월 달에 이제 저 6.25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는 이제 와서 보면은 그 뭐 농사 짓는 데서 이건 저 농사 안 짓는데 거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쟁 난 다음에 6월 25일 날 전쟁 난 다음에 6월 28일 날 학생들 신체 검사를 했어요. 2월 달에 김하로 고급고등학교 중학교 왔는데, 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그 저 6월 달에 이제 전쟁이 났는데 6월 28일 3일 후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신체 검사 전교생 다 전교생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군대 가면 이거 죽는 거 뻔히 다 아니까 어떻거든요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러던 차에 눈도 좀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뭐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합격이야. 그러니까 합격 와서 합격됐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때 마침 집에
우리 큰아버님 이경준 씨나 큰아버님이 와서 계시다가 어머니는 나 저 합격됐다 그러니까 팬티에다 요만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돈이라도 좀 넣어서 보내려고 그 주머니를 그 만들고 있다가서 그냥 눈물이 그냥 이 저희 속에서 얼굴 눈물로 주워먹이 됐는데 큰아버님이 한숨을 쉬어 승만이는 이제 내 이름이 승만이 이승만이 승만이는 이제 죽었구나. 개명전의 성함이 그렇죠.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이고 그때도 학교는 용만이로 다녔는데 내 어려서부터 승만이는 이제 죽었구나. 그 한숨을 쉬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참담하다 말해서 아버지 보고 그럼 승만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어디 가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정보가 이번에는 전부 장교로 뽑아간댄다. 그 장교로 뽑아가는데 나만의 친척 있는 사람은 안 뽑는댄다. 나만의 친척이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밤 12시쯤 돼가지고 이제 정치보위부에서 면접을 하는데 진짜 나한테 물어봐요. 나만의 친척이 있냐고 있다고. 밤 몇 시에? 12시, 밤 12시. 그저희 그러니까 학교에서 창문들 다 가리고 밤 12시에 하는데. 그래서 이저희 했더니 친척 있다고. 난 그땐 그랬어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 이남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니까 호족 등본을 이렇게 보니 행렬이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쓰나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새도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가니까 내가 불합격이야. 응? 그래서 학교가 불합격이 돼서 이제 그랬더니 우리 민청 위원장이 날 보고 그렇구나. 이용문 동무 왜 불합격이 아마 건강이 안 좋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빨리 치료하고 오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갔는데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저는 다 죽었습니다. 그냥 나도 갔을 출정한 친구들이. 네. 다 죽었다. 그때가 이제 나이가 되게 한 17살이죠. 17살 때인데 다 죽었다고. 근데 그때 불합격된 사람이라는 거는 키가 너무 적어서 총끝이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적은 사람들 말고 뭐 거의 다 걸려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집에 그 있을 때 아무래도 아버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신체 검사 받으러 오고 선생이 우리 그저 일정 때 말이에요. 국민학교 2학년 담임 선생인데 그 선생이 거기 교감이고 와 있어요. 아. 그 선생 때문에 김하루 갔어요. 사실은 아버님은 철원주 고급장학기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철원역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아유 반갑다고 그러더니 말이야. 아니죠. 우리 애를 철원으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왜 철원으로 보내고 내가 김하에 있는 김하루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김하루. 그럼 철원으로 갔으면 또 달랐지 또. 운명이 달라질 또 달라질 수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교감인데 그 와가지고서 자꾸 빨리 신청하면서 또 받으라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할 때 아버님 보라니까 이제 나한테 좀 건강을 아주 쇠약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피마죽 기름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 피마죽 기름이라는 게요. 우리 평강에 있을 때도 그 바깥에 뒷담에다 이렇게 쭉 피마자를 심어가지고서 이제 그 기름을 짜놓으면 냄새가 아주 역해요. 그냥 먹기 힘들어요, 그거. 근데 그만한 간장 종지에다가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끈끈한데 아주 냄새가 해서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만한 눈깔 사탕을 하나 주고서 빨리 좀 마시고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꿀떡 생겨서 그걸 먹으면은 그 기름 먹으면 한 두 시간 지나면요. 설사가 그냥 두 번, 세 번 나가서 눈이만큼 쑥 들어가, 큰 거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거가 미음서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중맥이다. 그러고서 이제 치료를 해요. 맥을 설사할 때 뜨거운 그 저희 장판에다가 이제 배를 지지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 미음서부터 먹여가지고 치유를 했는데 한 종지만 먹어도 그랬는데 아, 이 멀쩡한 사람이 배다 아픈 사람이 그걸 먹어서 그런지 한 종지 먹어도 것도 없고 두 종지 먹어도 세 종지 먹어도 것도 없고 나중에는요 대접으로 먹였어요. 콩기름, 들기름, 피마지기나 해가지고 한 대접을 먹였는데도 것도 없고 설사 한 두 번 하고 것도 없어요. 얼굴이 점점 번들번들해. 아버님은 불안해서 야단이지 이게. 응? 좀 눈이 쑥 들어가고서 좀 그래야 신체 검사에 불합격할 텐데 불합격은 못하고 점점 얼굴이 튼튼해지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있다가서는 이제 도저히 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때 우리 형이 저 추가령이라고 한우라의 첫 동네라고 아주 고원지대 거기 목장이 있어요. 거기
목장에는 그 소련서 뒤로 온 큰 백돼지들이 뭐 잔뜩 있고 그러네. 거기 목장에 형이 거기 수의사로 가 있었어요. 그냥 나를 글로 저 피신을 시켰어.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저 그 형네 집에 있다가 보니까 저 그 가축 사료용 사이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이로. 벽돌을 시민트 벽돌을 이렇게 싸가지고서 거기다 이제 그 옥수다 콩이다 이거 시퍼런 것들을 썰어서 넣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월동용 사료지국에 겨울에 먹이나 그것들을 그 쌓는 공사를 해서 나 그래서 또 지게지고서 그 벽돌을 또 실어 날랐어요. 지고 날라서 올라갔다 했더니 그때 입은 옷이라는 게 고등학교 형이 교복을 입었으니까 여기다 저 세로다가서 학년 표시할 세로 놓고 이게 실로 이렇게 떴어 이렇게 돌 이렇게 씻어 이자 그리고 단추는 고자부터 온다 놓고 거기 그 저 위원장이 이렇게 보더니 너무 학생 아니오 그래 가만히 왜 학생이 왜 여기 있냐고 공부로든지 군대 가지 말이야 꽤 찔끔해서 그냥 못 가 거기도 못 나가고 그렇게 하고 이따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로 말하면 그때 이제 군사증인데 아저 제2국민병 등록증 이북에서는 군사증을 받아야 된다. 이제 군사증을 받았는 건 오라 빨리 안 오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뭐 돈을 뭐 엄청 많이 뭐 벌금을 내야 되니까 빨리 저 오라고 우리 동생이 그 당시 12살 그런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걔가 중간에 오다가 중간에 자면서 하루 그 평강 거기서 자면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그 세포까지 이틀 걸려서 왔어요. 걸어와서 아버지가 빨리 오랜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걸어서 또 시내로 그 들어왔어요. 그때 뭐 오는 과정에도 참 저 오는 과정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 말이에요. 이 신장로를 이렇게 쭉 걸어오는데 그때 인민군이 서울을 이미 점령을 했으니까 아카시아 그늘에서 좀 이렇게 쉬는데, 아이, 저, 집차가 하나 확 타는 자갈밭에 먼지를 오더니 거기 가서 딱 서요. 그냥 내 동생이 형 잡으러 왔나 봐. 그래서 내가, 도망도 못 가잖아. 가만히 서 있으니까 딱 서니 인민군 장교가 내려요. 내린 말이야. 그 주머니 손에 탁 꺼내는 게, 이 저, 서울에서 가져온 담배를, 공작이라는 담배가 어디 있어요. 탁 꺼내는데, 이게 말이야. 남반부에서 말이야. 이 공작이라는 담배가 300원이나 한다고 말이야. 그때 이북에는 해연이라는 담배가 10원 했어요. 여기서 담배가 10원이냐면 300원이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담배를 보여드려서 그때, 아, 공작이라는 담배가 있는가 보다. 그 생각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이야. 고려대학생을 불러가지고 말이야. 독보회가 뭐요? 그때 독보회가, 대학생이 독보회가 뭔지도 모른다고 막, 저희 힐난해요, 비난해요. 그래서 내가 아 고려대학이라는 게 있는가 보구나. 이북에는요, 거기서는 서울에 무슨 학교인지 몰라요. 서울대학이 있는 것도 모르고 고려대학이 있는. 그래서 내가 그때 고려대학이라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네. 언제 그 6.25 이제 얼마 전에 70주년이었지 네. 않습니까? 6.25가 발발하기 전에 이제 거기가 접경 지역이니까 네. 무슨 특별한 치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고요. 다만 뭐가 있었냐면 전쟁 전에 전쟁 징후인데 징후가 평강에 있을 때부터 평강공장에 다닐 때부터 그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쟁 징후지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제 그 평강역에 화차가 와서 쓰면은 화차가 그저 트럭이나 탱크나 이것이 못 내려오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높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동원해서 흙을 들깨수로 들어다가 이방 쌌어요. 같은 높이로.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그런 공사를 학생들을 시키고 거기에 또 뭐 해서 뭘 있었냐면은. 그게 전쟁 준비였네. 그렇죠. 전쟁 준비. 거기서부터 38선까지 오는 넓은 길을 닦았어요. 길을 한 탱크 두 대가 이렇게 교차할 수 있게끔 그런 자갈밭을 닦는데 거기에 이거 플랫폼으로 이걸 높이는 데는 내가 동원이 됐고, 길 닦는 데는 아버님이 동원이 돼서 이제 가서 했는데, 그 다음에 방학 때는 내가 또 가서 교대하고, 근데 전부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 해 먹고 창고에서 자면서 하는데, 그때 거긴 말이죠. 순전히 지게하고 목도,
돌을 목도로 돌을 이렇게 실어나는 거하고 지리하고 사포고 갱이하고 그걸로 나가서 그 공사를 다 했죠. 그러니까 그저 나중에 내 저희 그 의정부에서 올 때 얘기도 또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그거, 이제 한 예 네. 말씀하시죠. 그거 그정 그저 하고 그다음에 김하에 왔을 때에는 김하에서 전쟁 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김하에서 철원에서부터 전철이 금강산 일정 때는 저 금강산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철 창도라는 데까지 딱 그 하고서 그 거는 2차 대전 쓰느라고 철을 다 걷어갔어요 전처럼. 그리고 여기서 갔는데 여기 저 전차가 다녀서 학생들 통학하고 뭐 교통 수단으로. 그런데 여기 저 그 금성 창도 이쪽에서 학생들 안 와도 좋다 학생 안 와도 좋다. 그러고서 이제 매일 군수품들 실어나려고 군인들 실어나려고 그래서 우리 집 앞으로도 우리 앞으로 뭐 탱크가 밤에 탱크가 가고 그냥 트럭이 가고 저거 앵는 거예요. 그걸 문 앞으로 지나가는 거 우리가 봤어요. 그것이 이제 전쟁 준비였던 거를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공산 치하를 살아보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볼 때 이제 뭐 6.25라든지 공산 치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탈북민을 빼고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관됐으니까 뭐가 가장 지금도 저 친구들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납니까? 제일 저 그 공산치하에서 다른 건요, 솔직히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모든 자유지. 언론에서 제일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또 누굴 비방하거나 욕을 못 해요. 왜냐면 자아 비판을 할 때 누가 뭐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나씩 해야 된단 말이야. 응?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건 뭐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부 서로 이제 경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렇고 제일 처음에는 그 지방 가정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사람은 좀 부지런히 다 먹고서 이미 쌀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아버님이 그저 다음 그 농작물이 나올 때까지 염두에다 두고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풀도 넣고 뭐 콩나물도 넣고 해서 이걸 나눠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홍팥, 쌀 요것을 나눠서 여유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와서 집에 와서 또 뒤져요. 그러면 그 가마니를 끌고서 말이죠. 호박농물 밑에 갖다도 숨기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농작물에 대해서 그 당시 현물세라는 걸 물었어요. 현물세라는 게 뭐냐. 농사 지으면은 밭하고 논에서 나오는 작물에 25%가 기준인데 논에서 나오는 배는 27%를 내고 밭에서 나오는 건 23%를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처음에 파종을 했을 때 파종 면적을 먼저 딱 조사를 해요. 어느 집이 배를 몇 평, 뭐 홍을 몇 평을 재배했다고 그러면은 그 재배한 거를 가지고서 등록을 딱 한 다음에 얼마가 돼서 요것이 자란 거 보고 또 중간에 보고 수확대가 됐다. 그러면 수확된 거에 한 평씩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아 여기서는 콩이 몇 알이 나왔다. 배가 몇 알이 나왔다. 이거를 해요. 그러면 배도 말이죠. 논이 어떻게 다 똑같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물세 조사위원들이 나가가지고 한 평을 뜯어서 가지고서 털어서 세거든요. 세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도 한번 현물세 그 조사위원회 됐다가서 아버지는 뭐라냐면 골고루 잘 된 데도 안 되고 안 된 데도 중간에서 해야 평일지 아니야. 근데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것도 이 밑에 못 쓰는 거 하고 양쪽 가운데 걸 따야 알 수가 정확하지 않냐. 그런 거를 자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서 화해가 됐어요. 이제 현수님 화해가 됐는데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실제로 체험한 거는 감자도 이제 감자 해가지고서 이를 그물에다 넣어서 적은 거는 빠지고 큰 거 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가거든요. 가지고 가는데 감자를 캐고 난 다음에 모미를 심었어요. 집에 이제 모미를 심었는데 그 강가에 모미인데 모미를 해서 그래 파종 면적 나오고 자 이렇게 성장을 꽃이 피는 때 다 조사를 끝났는데 수확대 가까워가지고 장마 가져가서 싹 쓸어갔어요. 싹 쓸어가서 모미이 나온 게 없어요. 모미이 나온 거 없는데 그렇더라도 너희 모밀 몇 평을 심었으니까 거기서 23%를 내라. 23%가 없잖아요, 노미디. 그래서 나하고 형하고 시장에 가서 사다가 냈어요. 그렇게 해서도 채화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농촌 그 생활이었고, 먹는 거는 뭐, 그건 뭐,
그 당시 말할 필요도 없고 풀을 먹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전쟁 준비가 그렇고 먹는 거가 그렇고 뭐 그렇게 기억나는 게 이제 대충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6.25 사변 이게 이제 집안뿐만 아니고 뭐 인생의 운명을 많이 바꾼 거 아닙니까? 나는요. 6.25 얘기는 이제 오늘 금년이 70주년 아니에요. 70주년.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 6.25 한국 전쟁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시킨 전쟁이에요. 단 사람들은 그저 그 잘 모르는데 이제 좀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저 정집을 피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군들이 북진을 했어요. 국군들이 북진을 하니까 피는 나갔던 사람이 전부 들어와서 만세만세 했잖아요. 만세만세 하는데 국군들이 그냥 왕왕 대로변으로만 들어가고 이 인민군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마을에 치안대를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치안대를 만들어서 여기 행정 질서가 이제 마비 상태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치안대를 만드는데 학생들은 또 학도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나도 그래서 학도대 대원으로 거기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뭐 그 경찰서에다 만들어서 경찰서 먹고 자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 학도대가 금성 쪽으로 그게 활동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그 거기서 나와가지고 평강의 위쪽이죠. 아니죠. 그 창도 금강산 쪽으로 가는데 그건 그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옆으로. 저 금 저 그 이 저 이 철원 김하 그다음에 그 저 저 이 금성 창도 이렇게 이렇게 쭉 금강산 전철이 이렇게 나는데 그 금성 쪽 그것도 한 4-50일 되죠. 금성 쪽으로 저 오늘 간다고 그래서 집에 들렀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엄마 나 오늘 저 학도대 활동으로 금성 쪽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배고프겠구나. 그럼 앉아라 그래서 이제 저 어머니가 그 콩가루 묻은 그 찰떡을 세 개를 구워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푸듬하게 앉아서 그냥 먹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을 먹고 나 엄마 나 이따 저 갔다 저녁에 올게. 그러고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게 70년이 됐잖아요. 응? 그때 그게 마지막이에요. 몸을 못 뵀어요. 그리고 금성 쪽에 갔는데 금성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저 오후에 학교에 이제 기마 시내로 들어오는데 시내가 너무 조용해 이상하게 굴뚝에서 밥하는 연기도 하나도 안 나고 뭐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이만큼 조금 열고 내다보다 확 닫고 그런 사람들 내서 그래 그 아 이거 하도 조용해서 우리 군가를 부르자 그래서 양양한 길을 바라볼 때 하면서 이제 군가를 부르니까 저 우리 저 경찰서 있는 치안대 그쪽에서 그냥 기관총을 막 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를 아마 인민군으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그 다음에 학도대 다 합창하자고 학도대, 학도대 그러니까 말이에요. 더 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집이 뭐 한 300m? 뭐 어둑어둑할 때 이제 보이는 거기 거용 왔는데 그 다음에 그림, 아, 이거 우리를 아마 인민군으로 알고 그러는 모양이니까 적군을 알고 그러니까 요 암정리 요 저 생층 다리 넘어가서 거기서 자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들어가자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고서 아침에 보니까 벌써 시내는 뭐 그냥 아침을 빛나라 이강산하면서 인민군 탁 떠내면 군인들이 왕명 달리니까 아이고 이건 저 인민군 가서 점령했구나. 그 전에 우리 학교에 들어갈 때 항상 한 100m 내지 200m 앞에 그 저 척구병을 보내요. 둘이 보내. 척구병은 몰래 뭐 꼬똥 치한데 들어가다가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대요. 나중에 뭐 들리는 얘기가. 그게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먼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서 그 이쪽으로 피해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보니까 이제 벌써 틀렸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를 인솔자가 방위군, 서울에 먼저 월남했던 사람이면서 방위군 소대장이라고 방위군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리더야. 그래, 그 사람이 인솔자가 돼가지고서 이제 여기는 안 되겠다. 요건. 그게 몇월 달입니까? 그게 10월이죠. 50년 10월. 50년 10월 아마 20일경이 됐을 될 거예요. 그게 국군들이 928 수복해가지고 이제 저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일사후 때 훨씬 전이에요, 그때는. 우리 패전병 때문에 당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다가서 한 민가에서 잤는데 자고서 이제 저 집이 지금 저 인민군이 저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포위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다 대고서 이제 새벽 날 밝기를 바라는데 왜걸 우리가 포위당했어요. 뒤에서 예검탄 같은 쫙 우리 막 집중사격 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걸음만 날리려고 튀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소대가 한 30여 명 되던 게 두 군데로 갈라졌어요. 박격포를 가지고 있어요. 박격포 포신 가진 놈은 일로 오고 포탈이 가진 놈은 이쪽으로 가고 뭐 다 이리 막 해지고 그래가지고 한 열몇 명이 이제 저 거기서부터 걸어서 포천으로 왔어요. 근데 그 리더가 이 산등선을 타는데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 오다가 그저 여기서 점심을 좀 부탁해서 먹고 가자. 그리고 밑에 내려 가서 민가에 가서 우리 저 열몇 명 밥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 지금 여기 인민군이 300명 점심을 부탁해 놓고 갔다고 오니까 말이야. 걸으면서 또 즐거워서 거기서 궁극으로 포천으로 왔어요. 포천에 오니까 우리 오는 걸 대비해서 거기 또 이제 청년들이 잠복하고 있다가서 다 무기 압수해서 다 압수당하고 간 게 포천 그 중학교에 여자 중학교 중학교에 피난민 수용소에요.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 벌써 그저 기마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 고향 사람 우리 고향 사람 알아보겠던 거 그러면 이웃 사람들 다 있죠. 근데 난 이제 또 막 찾아다니니까 우리 가족이 없어. 그럼 물어보니까 뭐 안 보인대. 아 이거 또 어디로 갔나.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45일 동안 거기 있었어요. 비난민 수용소에 45일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요만한 곰식은 주먹밥을 하루 3개씩 줬는데 한 방에 한 200명씩 들어있어요. 한 방 200명이니까 이제 이렇게 앉아서 여기 저 들어오는 게 요 정도. 그리고 요 사람들 이렇게 앉아서 만약에 화장실에도 가려고 이러다 나면 자리가 없어져요. 그럼 그냥 막 아무데고 이제 뭐 기어나갔다가 들어서 또 기어들어오면 와서 막 비비면 또 자리가 생기고. 어떻게 45일 그렇게 삽니까? 그랬는데 뭐 먹을 물도 없어. 뭐 세수는고사하고 먹을 물도 없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이 조막과 두 개 받을까봐 전부 일어서라 그래. 일어서라 그래가지고서 한 줄 받고 저러면 이만큼 큰 새가 생기잖아요. 또 한 줄 앞으로 가서 또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어떤 때는 한 15일 정도만 화장실 간 적이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소화될 것도 없고, 그래. 화장실 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뭐 했냐. 학도대를 나머지 방위군 소인 서울 가버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침마다 제식 훈련을 시켰어. 그게 포천 그 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침 6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서 그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뭐 좌양 앞으로 그걸 이제 한 40분인가 1시간 하고서 뛰어가서 강가에 가서 뭐 세수하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요 한 40일 지나니까 그 안에 가만히 앉았던 사람하고 훈련 사람 나와서 훈련 학생들하고 말른 건 똑같이 말랐고 다만 얼굴이 혈색이 돌고, 전 얼굴이 더 검해. 예? 물 끼신 것 같아.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저희 중국군이 나온다고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때 군민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 한 3일이면 온다고. 서울 갔다 한 3일 있다가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자고. 그래 또 쭉 왔어요. 그런데 서울로 오는 길에 이제 포천 의정부를 거치는데, 의정부 지나서 도로 공사하는 거를 봤어요. 남들은 가서 나는 앉아서도 그냥 넋을 잃고 그걸 봤어. 왜냐면은 길 닦는 걸 보니까 흑인 한 세 명이서 길을 다 닦아버려. 응? 한 사람이 자갈을 갖다 쫙 보니까 또 뭐 한 사람이 쫙 이렇게 골고 그 다음에 롤러 가지고서 쭉 하고. 롤러가. 끔을 찔렁찔렁 하시면서 야, 우리 이거 수백 명이 말이야. 지게 들고 삽들고 말이야. 야, 참 편하기도 하는구나. 그걸 이제 저희 공개 우선 아주 참 깜짝 놀라운 일이고 그러고서 이제 저희 서울에서 남대문 국민학교에 갔어요. 남대문 국민학교에 가서 여기서 저 점심도를 먹는다고 이제 떡을 가서 저 사러 가죠. 날 또 대표로 해서 이제 또 몇 사람이 같이 가서 떡을 샀는데 너는 떡 사러 왔어서 한 개 더 줬어. 더 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 배급받아 한 개 있고 하나 더 먹으니까 배탈이 났어요. 그냥 못 먹던 사람이 그렇게 먹으니까 말이야. 그냥 또 설사를 일단 또 하더라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점심 먹고 난 뒤 오후에 여기서 또 청량리 산문학교 글로 또 저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그럼 뭐 거는 건, 뭐 걷는 것까지는 뭐 백님 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남대문 국민의관이니까 그때야
소위 그 군인들이 진짜 군인들이 주번사관 주번사령모는 이걸 돌고서 그 배급장 다른 사람들이 서서 말이야 일리가 전령하면 소리 질리고 해서 그다음에 거기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또 불침번이라는 거를 그 쓰는데 내가 마침 불침번이 밤 11시에 12시에 섰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내일 아침에 남쪽으로 갈 사람, 가고 싶은 사람 3명이 필요한데 가겠느냐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손 들고 내 먼저 저 불침번 쓴 사람하고 내 뒤에 쓴 사람하고 3명이 그다음에 저 이름을 명단을 내가 저 갔어요. 거기서 청년사람께서 어디냐 하면은 이 저 그것도 지금 내가 보면 굉장히 먼 거예요. 창경원 옆에 비원 있잖아요. 비원으로 이제 갔어요. 가서 여기 합류해라고. 그래 갔더니 아 참 뭐 서울 사람들 멋져요. 당당한데 말이야 청년들이 미제 군복들 딱 입고 또 군복 아래 입은 데다가 뭐 자켓도 저 하나 탁 걸머지고 그때 겨울이겠네. 응? 겨울이야. 그게 50년 12월 18일이야. 12월 18일 날 이제 배낭 딱 걸머지고 군화 딱 신고 모자 쓰고 말 이런 사람들이 늠름한 사람들이 뭐 기자들이 그 저 비원 숲속에 꽉 찼어요. 그런데 나 있는 이 중에서 저 구령 붙일 수 있는 사람 손들래. 그러니까 한 붙여버래. 그래서 차려 우야 옷 브로 왓 뒤로 돌아니까 돌아 몇 번 하니까 너 이리 와.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그 서울에 있는 제국민병들을 남쪽으로 저희 저 피난시키는데 17일부터야. 그 17일이라는 17부대. 우린 18부대. 18년. 18부대에 3대대, 9중대, 3수대 소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 소대원들, 33명이 돼. 이 사람들, 저, 제2국민 등록증 다 거드래. 신분증을 다 거드래. 난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신분증은 그냥 지나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도 소대장 떨어지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쭉, 인솔을 해가지고, 처음 몇 잔대가 양평에, 양평. 양평에서 방을 하나 안내해서 걸로 들어갔어요. 양평을 들었는데, 명색이 소장인데 그 집이 주먹밥을 주는데 이제 배가 안 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나 하다가 나다 방위군 그 본부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물속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난로가요. 이렇게 도나무통 같은 이렇게 둥그런 미제 군인들에서 난로가 거기다 이제 장작을 이렇게 떼는데 이제 미제 그 작업복을 입고 그 잠바들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너 몇 살이야? 17살. 그래? 너 내 동생하고 동갑인데? 내 동생 오늘 떠나는데? 너 배고프지? 뭐, 가만히 어물어물 하니까 말이야. 네 방에 몇 명이야? 33명인데. 그랬대요. 그래? 야, 얘 주먹밥 33명만 줘. 그러니까 나는 요만한 걸 먹었는데, 이만한 걸 말해서 그걸 또 광주에 집에서 방에 갔다 와서 확 그렇게 논아줬어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양서리부터 떠나서, 그 다음에 그 쭉 하루에 100리, 얘지 120리씩, 얘 쭉 걸어서, 저희, 그, 여주 때, 여주를 지날 때에 밥이, 주먹밥이 제일 컸어. 제일 맛있고. 여주, 뭐, 그 다음에 장원도 거치고, 상주를 지날 때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이 한 35살 좀 넘은 분인데, 날 보고, 거기서 곶감을 한 접을 사가지고, 너 이거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도 이거 든든하다. 그래서 곶감을 한 꼬치를 또, 봐도 참 먹었는데, 그분 털모자 쓰고 하는 지금 모습이 지금 눈에 아주, 내가 어제 눈 내려보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말이야. 하던데 그분이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안보에서 자고 문경세제를 넘는 거예요. 문경세제를 넘을 때 보니까, 그 문경세제, 미군들이, 눈이 펄펄 쏟아지는데, 이제 파카이 것들을 입고서, 하면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더라고. 문경세제. 네, 문경세제 그걸. 그 한 겨울에. 그렇죠. 그때가 아마 12월, 우리 18년 아마 20 1950년 12월 20일 됐을까 뭐 그런 시장이 됐을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빈몸이잖아요. 딴 사람은 뭐 리크사 그래도 이쯤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갈 때는 막 뛰어가다 눈 쫙 미끄러지면 재밌잖아요. 이거 쭉 내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12월 30일 날 경산까지 걸었어요. 대구 밑에 경산. 대구 경산. 예. 네, 경산까지 걸어갔는데 경산서 신체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체검사를 하는데 뭐냐. 신체검사에 자격요건이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나머지는 마산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체검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만 17세니까. 에이, 내가 뭐 이북에서도 군대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또 군대 가겠다고 해서 이제, 그 신체검사도 안 오고서 그냥, 신체검사 한 사람은 맨 앞에 섰어. 그랬더니, 이준 뭐야? 갑작기입니다! 앞으로 가! 하고서 거기서 대구 훈련소로 들어간 거예요. 대구 훈련소 그게 한 50인데, 밤중에. 막 춥더라고, 밤에 춥은데 걸어가는데, 가만히 서 옆 산에 이불을 지고 가면서, 그래서 이걸 내가 갖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좋잖아. 나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양쪽에 사람들 걸은 발자국만 따라가면 뭐, 목적지가 아니야. 다 도착해서 서서 그냥 이불 걷어서 주고. 그러고선 거기서 양복을, 배급을 받아요. 뭐 등록을 전부 하고 군번 받고 뭐 이거 하고. 군복이죠. 그럼요. 군복을 얇은 거 뭐, 그래서 뉴비옷 그런 것도 받고, 담요도 주고, 담요도 넉 장씩 주고, 그러고선 뭐, 저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목욕탕을요.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들어갈 수가 없이 만들어 놔요. 그 조그만 사람이 다, 조그만 데다 들어가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해서 찬물을 타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3개월 만에 처음 오는 거예요. 집에서 3개월, 12월, 10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뭐, 처음 세수도 하고 말이야. 세수는 거의 했지만 목욕은 처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다녀오라고 그럴 때, 제 어머니가 떠주신 양털 셋다 그거 하나 입고 왔는데, 그것도 참 아깝잖아요, 이거. 근데 오는 도중에 미군들이 저희 포천소 올 때도 그랬지만, 또 서울서 올 때도 중간마다 저희 전염병 그 예방하느라고 DDT. DDT. DDT가 밀가루 같아요. 그럼 머리도 뿌리고 하도 뿌려놔서 세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양털 세탁이라고 그래. 푸대 같아, 뻣뻣해. 뻣뻣하지만은 어머니가 그걸 꽉 주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이제 내놓고. 그게 이제 아수없고. 이제 훈련을,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 참, 음식도, 콩나물국도 주고, 또 아람이 밥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못 먹어본 것들을 먹으니까 좋잖아요. 호감.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도망간대. 그 왜 도망가나? 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도망 못 가게 하느라고, 그냥 밤에 잘 때는 말이죠. 밤에 잘 때는 이 누비옷을 벗어놓고 얇은 것만 입고 바깥에 나가게 해요. 추우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때 훈련소에 있으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취사병이 있잖아요. 취사병이 낮에 거기서 누룽지 얻으려고 가서 사람들 얼쩡얼쩡하면 침대몽대로 막 패.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침에 기상나팔을 부르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장작을 이만큼 안고서 주사람한테 갖다, 어디다 놓을까요? 그랬더니, 여기다 놔. 한두 번 오니까 기상나팔 보잖아. 그러니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배고프겠구나. 그럼 저기 말이야, 누룽지 긁어놓은 거 저한테 가져가. 누룽지를 가만히다, 밑가만히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냥 옷 속에다 집어넣고, 바지 속에다 집어넣고 들어와서 사람들 깨나자. 그럼 에이, 너도 좀 먹어라. 누룽지 이렇게 막 놓아주고, 또 일부러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랬던 거를 한번 훈련소에서 사역을 나갔는데 내가 문경세제 꼭대기에서 동태국 먹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같이, 우리 소대에 있는 사람인데, 둘이서 날 보고 좀 나오래요. 따라갔더니, 아주 한 집이 들어가더니, 쌀을 팔아다가, 밥을 해달라고 그래. 나는 왜 쌀을 사와야 밥을 하지? 쌀을 팔아다가 어떻게 밥을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쌀을 사다가, 동태를 사다가, 동태국을 끓여서, 셋이서 같이 먹게 했어요. 나를 먹여줬어. 근데 그때 담요를 하나를 팔아서 그걸로 하는 거고, 하나를 반씩 나눠서 가졌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나한테 동태국을 먹게 해준 사람을 사역 나갔다 와서 훈련소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승이 정가야. 그래서 얼굴이 그냥, 내가 서울에 그 집 사람 부잣집 아들인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시죠? 아니, 뭐 다 그렇지 뭐. 잠깐만 있어라. 난 뼈들어서 내 주머니 누룽지도 덩어리를 그냥 갖다 와서 줬어요. 그랬더니 말이야. 눈이 그냥 후둥그래가지고서, 이걸 다 주냐고 말이야. 아니, 난 내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면 되지. 그걸 갖다, 그래서 동태국 얻어먹은 걸로 이제 그것으로 빚을 갚았는데, 그 사람 뭐, 좀 알고 있으면 좀 만나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서 그 자리가 이제 보충대가 됐잖아요. 보충대는 만약에 이제 일선에서 자꾸 사병들,
죽으면 말에 뽑아가고 뽑아가고 5명, 10명, 10명 뽑아가는데 그때는 이전 저 전부 배들 고프니까 먼저 가겠다고 손들었어요. 먼저 가겠다고 손들었고. 그럴 때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까. 근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어떤 친구가 창고에다가 송아지 온기 빠진 손을 놓고서 꺼내는 거니까 메리치 나도 그래도 몇 마리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들어왔는데 밤에 잘 때 그 저 옆에 친구를 줬어요. 대구 경산 친구야 그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이걸 두 마리를 주니까 말이요. 이 친구가 척척을 내 입에다 얹어.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장교 식당에 가서 소고기 날고기를 가져왔어. 날고기를 주머니에 넣고 와서 그걸 한 덩어리 날 주는 거야. 근데 이걸 말이요. 한 30분 15분인데도 이거 안 내려가는 게 심줄 덩어리야, 이거. 저, 응? 심줄 덩어리를, 야, 이거 저, 안 내려간다. 그 일어날 수도 없고, 드러나서 자꾸 싶다. 그러니까, 야, 몸을 넓어서 먹어도. 그래서 꿀떡 생겨 꾸르륵 하고 그냥, 그, 넘어가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보충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또 중학교 이상 졸업자, 재학자, 중퇴자 손 들고 나오래요. 다 와. 그리고 와서, 거기서 100명을 가지고, 100명을 가지고, 일개 중대를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한국군 일개 중대. 일개 중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 이사단 38년대에 락커레인저 캄파니라고 해서 유격 중대를 편성해서 간 거야. 그래서 그건 몰랐는데, 거기 이제 중대장이 한국군, 대위. 그 다음에 소대장들이 중위. 중위가 이제 1, 2, 3, 4, 3명. 그 다음에 뭐, 저, 선임하사, 분대장, 이렇게 쭉 있고, 우리 2등병들 그 뒤에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트럭에다 나눠 타고서 간 게, 그, 저, 일선으로 갔는데, 가다가 상주에서 하루 자고, 그러고서 간 게 어디냐면 횡성으로 갔어요. 횡성. 횡성, 강원도. 그 횡성에 갔는데, 횡성에, 그것도 어느, 저, 학교 자리야. 학교 자리인데, 거기 딱 갔더니, 연대장이 나와가지고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뭐, 통역이 하는 얘기 보면, 하여튼 잘 왔다는 얘기야. 잘 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거기 연대에서 있는데, 막 있는데, 거기 탱크 부대들이 딱 있더라고요. 거기 위치는 지금도 기억하겠습니까? 횡성, 그 학교 자리니까, 여학교. 그런데 거기, 그 옆에 보니까 또 탱크들이 있는데, 탱크가 있어서, 인민군들이 박격포를 쏘길래, 나는 얼른 탱크 옆에 가서 숨었어요. 그 탄탄해 보이더니. 빨리 오라고 지금 탱크를 목표로 해서 쏘는데 그 탱크 있는 데로 가면 어떡하냐고 말이야. 불러서 빨리 또 이쪽으로 와서 뭐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 전부 일개 중대를 훈련을 시키는데 미군 그 1등 상사 그다음에 들어보니까 아직도 나이도 먹었는데 아주 젊잖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위과정 올라갔다가 술 먹고 술 주정을 해서 강등한 거래. 강등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잘 시키는지, 그때 훈련이 말이죠. 그,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은 건 뭐,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예를 들어서, 이, 기관총을 쏘더라도, 그, 한 앞에 20발씩 놓고 쏴라. 그러면은, 20발을 한꺼번에 따로 쏘면 그건 큰일 나. 왜냐면, 5발 점사, 3발 점사, 이렇게 해서, 드럭드럭. 그래, 총신이 망가지지 않는다, 이게. 그렇게 훈련하는 거. 또 제일 저 끔찍한 거가 화염방사기라고 휘발통 같은 걸 등에다 걸머쥐고서 방아쇠를 하나 때린 말이 불이 그냥 한 30m 쫙 나가면 그거 가지고서 저 방공호 속에 있는 건 다 타주고 굴 속에다 대고 쏘는 그런 훈련 그게 다 네,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훈련 받고 그다음에 육박전 할 때는 육박전 대비하는가 보통 경기관총 같은 것도 한 사람이 실탄을 받쳐들고서 이거 쏘게 돼 있는데 육박전 할 때는 들을 수 없어요 실탄을 몸에다 갈고서 그때는 20발이든 상 막 흔들어봐요.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복장을 갖다가서 민간 복장하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런 훈련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선에 몇 군데 나갔죠. 그때 훈련을.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또 실제로 이제 전투하다 총에 맞기도 했는데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그럼 그 전투 직접 참전해가지고 그건요. 다투는 게. 그게요. 전투를 그동안에 많이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가 경기관총 사수를 했어요. 경기관총 사수를 하는데 산이 밑에는 비가 오고 우위는 눈이 오는데 그걸 이걸 지고 올라가다 포다리하고 포신을 교대해서 이렇게 좀 허리도 됐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밑에 사람들이 안 올라요. 올라가다 땀이 나니까
철모를 칠벅칠벅 철모를 벗어서 깔고서 또 올라 또 근데 안에서 젖었고 바깥에서 추우니까 조금 있으면 춥잖아요. 또 밀고 그냥 800m 고치를 그냥 저 끝까지 혼자 밀고 올라가지면 안에서 젖고 바깥에서 옷이 다 젖었어. 내지면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게 중공군 2개 사단이 거기 따라서 지금 막 철수하는 중이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 뭐 반격을 안 받았지. 그래서 이 저희 그 그런 역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한번 이 저희 저기 저 내가 총을 쏘는데 저 집에 저 초가 집에 주민들이 들어왔으니까 저 요 포위를 하고 있는데 저 집에다 불을 질러라 이거야. 그래서 그냥 기관총알이 5발에 하나 5발에 하나씩 예방탄이 있어서 불이 붙어야 돼. 저 초가 집에 들어가니까 연기 안 하고 불이 붙으니까 그냥 그 안에 송아지가 있는 게 송아지가 타 죽느라고 맹맹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방공에서 확 다 뛰어나와서 저긴가 보다 파락 쏘니까 벌썩 쓰러져. 아, 맞았나 보다. 또 벌떡이면서 파락, 파락 쏘네. 그러다가 또 파락 쏘. 근데 거기 잠복하고 있던 우리 군인들이 딱 잡고 보니 그 집 주민이야. 그리고 인민군이 연기 속으로 해서 벌써 도망갔고. 근데 그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참 럭키였냐면 수건을 썼는데 수건에 구멍이 났어. 총알이 수건을 뚫었죠. 그 사람 살아났지,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그, 부상당할 때는, 그게, 50년, 51년, 5월 11일 날, 그, 전투에서 그랬는데, 그때 한 4, 5일 전에, 이미 그 저기 가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왜 그쪽으로 갔을까 하는 거를 내가 국군, 육국방부에서 나온 그, 전사, 그 책을 이게 쭉, 그 찾아보니까 그거 정도 하고 이제 다음 분 넘기시죠. 예. 그것까지만 하고 예. 결국 이제 6.25 참전하셔가지고 이제 부상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게 1951년 5월 11일이에요. 5월 11일 날 그 아침을 먹은 다음에 그때 우리 저 강원도 춘천지구에는 가리산에 꼭 한 높은 산에 한 1,050일 고치에 거기에 잠복해 있었는데 우리 저희 빨리 저 적군 출연 저 긴급 소집을 하니까 그냥 나는 참 그때 이제 이 몸에다가 애무왕총 그 실탄 300발을 몸에다 쭉 감고 하지만 최대한 많이 몸에다 감고 그래서 애무왕총을 우선 근데 소대장이 간 내가 바로 뒤따라 갔어요. 사실은 소대장 되면 분대장들도 있고, 뭐, 선임마사 많은데 내가 뒤가 되는데, 또 소대장 바로 뒤에 따라서, 갔는데, 그때 가다가서 문득 우리 눈에, 머리에 떠오른 게, 만약에 형이, 인민군이 징집돼서 와서, 나한테 총을 겨누면 내가 좀 쏴야 되나, 안 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갈 때, 그 적군들이, 거기에 금방 떠났어. 왜냐하면 담배꽁초에서 연기가 나고 불 펴놓은 게 불이 꺼지지도 않고 옷을 나무에다 걸어놓은 것을 상의를 그냥 가져가지도 못하고 쌀 전대도 거기다 놓은 채 그냥 도망가서 능선에 있다가서 그냥 저희 따발총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 그 자리에 엎드려서 쏘고 그다음에 소대장은 저 산 밑에 가서 우기도 대고 쏘고 그러는데 그 애망총이라는 게 이제 8발 8발 들어간 거는 이거 반자동이기 때문에 한번 겨누면 8방을 쏘고 그러면 또 탕편함 또 꺼내가지고 쏘고 그러는데 내 생각 한 200발 쐈을 거예요. 한두 시간, 한 시간 반 이틀. 그냥 쏘고 또 쏘고 쏘고. 그러니까 저기서 딴 사람들도 이제 뒤에들 숨어서들 쏘고 그러는데 원래 한참 쏘니까 이 총이 애망체 꼭대기 나무가 이게 뚜껑에서 연기가 나. 연기가 나니까 앞에 안 보이잖아요. 앞에 안 봐서 그 저 시야가 가렸으니까 그 쉬는데 여기서 먼지가 쏙쏙 나니까 또 산 밑으로 좀 한 이렇게 된 산에 이렇게 엎드다가 한 1m 좀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연기가 가셔서 올라가서 또 쏘는데 또 이제 시야가 안 보여. 그래서 또 쉬는 게 되면 바라락 하는 바람에 그때 이 왼쪽 어깨하고 척추를 맞았는데요. 그때 나는 좀 내중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급소를 피운 게, 이 어깨에 맞은 것도 한 15cm 오면은 심장이고, 여기만 또 5cm만 되라도 얼굴에 맞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서 굴렀어, 이렇게. 굴러다가 이 불타다 남은 나무 등거리에 이게 몸이 걸렸는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건 절벽이야. 절벽이고,
거기 떨어지면 뭐 아무도 그 저희 저 그 헬리콥터도 못 찰 정도로 새카만 절벽인데 거기 들어와서 이제 원래 총 맞으면 죽는 걸로 알았으니까 아 죽을 때는 이렇게 아프구나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또 얼굴에 이렇게 번뜩 비치는데 어머니는 나 그 떠날 때 그냥 그냥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그 아버지는 그냥 근심이 잦다가 되겠는데 그런 모습인데 그 저 이종국이라고 그러는 소대장 전령이 뛰어오더니 엄마는 정말 다 뛰어오더니 칼로 다 여기를 째고 압박대를 째고 압박대를 감는다고 하는데 또 바라스며 걔 놓고 도망갔고 나는 죽었으니까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서 야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 빨리 피신해라.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대장이 저 산 밑에서 이렇게 쏟아가서 무슨 총 맞았다는 소리 들리는 뛰어오더니 말이 이놈은 자식 초아빠만 꼴나 이걸 팍 낚고서 바위 뒤에 숨겨줘서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고문관이 그 연락을 하니까 저 제뜨기가 와서 공격 와서 거기다 다 산 다 불태워버리고 다 이제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밑에 그 저 이 산 밑에 그 좀 가는데 한국이 사병이 몇 명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 동원합시다 고문관 미군들 네 명 보고서 들고 내려가라고 근데 내려가는데 이렇게 된 데는 들고 못 올라가잖아요. 막 겨우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미끄러져서 못 들고 평지에는 들어오라던데 근데 그 미군들이 그 들고 내려오면서 참 그 양반들도 한 일주일 동안 저 세수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얼굴이 뭐 아주 먼지고 뭐 땀이고 아니 뭐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물도 먹여주고 그다음에 페니신 주사도 군대에다 놔주고 그러면서 내려오니까 밑에 집차가 와있었다. 집차를 타고서 저희 야전병원을 갔는데 야전병원에서 그게 이제 강가에 있는 천막천원인데요. 천막 거기서 가니까 그 사진 찍고 그러더니 뭐 수술 앞에다 가서 실탄 빼내고 기부수로 하는데 기부수 오기 전에 흥겁으로 붕대로 이렇게 해서 감아놓고 내일 아침에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밤에 살살 이것도 풀어서 하도 아파서 그때 그냥 부드러웠으면 이게 이 어깨가 올라왔을 텐데 이걸 이게 내리기가 시원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깨가 이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양복을 맞추면 이게 한 세 개를 이렇게 붙여야 이게 균형이 유지되고 네, 균형이 유지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한 닷새 있다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비행장으로 데려가더니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수송기가 말이죠. 저 지금처럼 이런 저 의석 좌석이 있는 게 아니고 저이 이 들깨술 단가를 이렇게 네 4개 층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두 개 층이 두 번째가 있어서 바깥이 보이는 데 거의 있어서 그때 전시가 호전이 되면은 부산인데 만약에 이게 좀 불리해지면은 전부 일본으로 실어갔어요. 미군들이고 한국군이고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나만 부산에다 내려놓고 전시가 좀 호전될 때 가서 나를 부산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저 미군들을 몽땅 그 비행기 타서 또 일본으로 실어갑니다. 그래 부산에서 그 비행장에 수용 비행장 같은 거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간 데가 부산 15육군 병원이라고 그게 그 저 그 동대신동 올라가는 데게야 난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경남고등학교 거기서 뭐 권투샵도 하고 그래서 봤는데 거기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근래에 그 우리 전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내 기록이 아주 정확합니다. 거의 뭐 며칠 날 입원해서 며칠 날 저 퇴원해서 어느 부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했다고 그러는 게 아주 기록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전사가 기록이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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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군번 딱, 이거, 제가 하니까, 이제 보훈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피를 줘서 나도 이제 받았는데, 그 부산 시골군 공원에 이번에 있는 동안요,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그때 전시니까 막 저 환자들이 뒤에 밀리잖아요. 환자들 뒤에 밀리는데, 그, 병실에 침대 놓을 자리가 없어요. 이 복도까지도 안 돼도 안 돼요. 그게 누군가 한 침대 둘이 자야 돼. 근데 아무도 같이 자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자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진주 사람인데 김중사야. 나는 이거 하나인데 이거 세 개짜리 김중사야. 그래서 김중사가 그럼 나하고 그 사람은 중위관총 사수를 하다가 여기 총이 맞아가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쪽 어깨를 기울고 싶어서. 그러니까 팔 하나씩 성한 거야. 그 사람은 나는 바른 팔이 성하고, 그 사람은 왼팔이 성하고. 그러니까 둘이, 한 침대에 이렇게 자면서 모기장을 치면은, 모기장에 하나는 망치를 들고, 하나는 못을 박고, 목망치질하고, 끝맬 때도 그 코를 잡아당기라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며칠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진주 친구인데 자기 고모집이 아마 부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나가서 편지를 썼는데 전달해 줍니다. 저희 뭐 어디 아무집이 이거 좀 편지 전달해 주면 전달해 줘요. 한 이틀 지났더니 뭐 그냥 한 열 몇 명이 와가지고 엄마야 할머니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좀 저 좀 부잣집 아들인가 본데 이 친구가 언데 간데 없어졌다가서 나중에 말이야 저 부상당해가지고서 거기 육군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뭐 진주에서 올라오고 부산에서 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저희 그 저쪽 자리가 났는데 그 거기는 중사 상사들을 들어오는 데고 여기는 1등병인데 아니다 나 이 친구 같이 옆에 있겠다고. 그리고는 매일 동생이 또 저 부산여군과 한 동생이 냉면을 두 그릇 가져서 나 또 한 그릇씩 먹여주고 반찬을 말해 뭐 그 저희 가재미 조림하고 무슨 마늘쪽장 아침 이렇게 해서 항아리 넣고 나만 먹으라고 딴 사람 못 먹게 하고 내가 자기를 또 봐줬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사야 처음에 그 락 레인저 부대가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이후에는 가리산 같은 데 가본 적은 없으시죠? 그렇죠. 아주 험산이에요. 험산이군요. 그 저희 갈 수도 없고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산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건 800꽃이고 어느 건 1050꽃이고 근데 어느든 어디였다 그거는 기억을 그거 근데 벌써 뭐 몇 년 전인가요? 그리고 숲이 그냥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나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등산로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미군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구해준 거 아닙니까? 네. 이후에 그 성조지라든지 이런 데 근데 그런데요 그때 그 미군들이 나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참 그 뭐 굴려버리면 그만이야. 거기서 굴려도 아무도 뭐. 근데 그 험산을 그 끌어다 줘서 고마워서 나를 살려줘서. 그 휴머니즘이 있잖아. 글쎄요. 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6.25 60주년에 그 사람들을 한국에다 초대를 해서 참 우리나라의 발전상도 좀 보여주고 내가 아주 저 성대하게 환영 저 파티를 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에 저 VIP들 내가 아는 사람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서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좀 저 잘 모시고서 산업시찰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 저희 뭐 100번을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심지어는 이 저희 대통령 비서실장한테까지도 못하고 그러고 뭐 외무부 장관은 대사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 대사한테도 소용없어요. 그러다가 조셉 힐이라고는 8군 사령관이 저 미 8군 사령관은 골프를 치는데 치면서 내가 혹시 내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써가지고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을 찾는데 좀 찾아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알아보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미 이사단 그 저 재향군이네. 거기 회보에다 나를 그 냈는데 그게 한 페이지를 후루 한 페이지를 내 이름 써서 지금 그게 광고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며칠 날 어디서 전투 어떻게 부상당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여기다 좀 연락을 바란다. 연락처 전화번호 쓰고 차 그렇게 했는데 거기 자기네들이 연락을 없다 이거야 못 받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기 저 편지가 왔는데 거기서 그 8군 사령부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그걸 나한테 저 전달을 해주고 보니까 그 미스다리가 부상당한 게 5월 10일인데 3일 후 14일부터 16일 사이에 그 미 이사단 병력이 인제 골짜구니를 이제 이동하러 지나가다가 매복하고 있는 중국군들이 기습을 받아가지고 대량 살상자가 많이 났다. 난 그거 저 병원에 있을 때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장도 포위가 되고 좀 포위가 됐는데 기관포 같은 거 4개 달린 탱크 같은 기관포 그게 이제 두 대가 와서 이리저리 아주 훑고 그래가지고 또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을 해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부대가 빠져나왔대요. 근데 거기다가 너를 도와준 사람도 이 가운데 포함된 것 같다.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나하고 같은 집차에 부상당해 타고 간 사람이 미네소다 주에 있는데 그 사람이 3개월 전에도 그 사람도 죽었다. 그런 그 얘기를 받은 것밖에 그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 미군들을 그 다음에 좀 저 찾으려고 그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2014년에 한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못 찾으니까 여기 나는 사병들이라도 좀 불러서 좀 불고기라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병 30명을 이제 불고기집이 초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령관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럼 나도 나가겠다. 아이고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사령관이 또 연락이 오기를 지금 이제 군대 훈련이 있어서 못 나가니 그걸 좀 뒤로 연기해달라. 그래서 저희 12월 달로 해달라. 12월 14일 날짜를 잡아서 Thanks Giving Day Dinner with ASAMI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저 좀 해달라. 그래서 근데 그건 또 왜 그렇게 됐냐.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다가 밥 먹다 한 사람이 자기가 150명까지는 자기 호텔에서 저 그 파티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은 자리가 못 들어간다. 150명까지 스폰서를 쓰겠다. 그게 진짜냐 확인하고 나와서 사령관이 연락했어요. 150명까지 좀 내가 초청하겠다. 아 고맙다고. 그래서 나는 그럼 사병들만 모르겠다. 안 돼, 사병들 안 돼. 근데 뭐 투스타, 완스타, 대령들 뭐 이렇게 해서 또 사병들 그래서 150명씩 14년, 15년, 2년 동안 그 저희 거기서 저 파티를 했는데 초회 초년은 첫 해에는 내가 참 이렇게 저 이북에서 넘어와서 이게 부상당하고 군인들도 고모 이렇게 살아나고 참 고맙다 그 얘기고 두 번째에는 우리가 참 이제 2차 대전 때도 좀 미국이 참 해방시켜줬고 그 다음에 전후에 이렇게 복구를 많이 시고 복구 작업 많이 주고 더군다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는 동안에 의자 조달하는 것도 미국이 도와주고 미군 미군 덕택에 우리에게 잘 살게 되고 부흥원들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러면서 미군들한테 저희 좀 간단한 선물들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년을 했는데 그 참 최근에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형편이 좀 불편해서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럼요. 네. 그런데 나는 이제 6.25 얘기를 하고 이제 가족들 얘기를 할 때가 되면은 참 아주 저 우울하고요. 고향이 야 뭐 다른 사람들 추석이라고 해서 뭐 또 연말이라고 해서 또 고향들 갔는 고향 갈 데가 없잖아요. 가야 뭐 만날 사람도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내가 아침에 저 들려서 어머니한테 그저 나 오늘 금성 갔다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비난을 못 나왔잖아요. 기다리는 거구나. 그렇죠. 나를 기다리느라고 비난을 못 나오고 거기다 가서 방공호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 말씀을 우리 앞집에 살던 그 손지은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인데 승만이 혼자 두고 우리가 갈 수 있느냐. 나는 못 간다. 이웃들이 같이 내려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피난 가라고 빨리빨리 피난 가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아침에 들려서 인사드린 것 때문에 그 승만이가 이 북쪽으로 간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만이 혼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저 뭐 비난을 가느냐. 난 못 간다. 그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냥 못 가고 방공호에 있었어요. 방공호에 있었는데 아버님은 그날 이제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동원되어 가지고 산에 굴 파는데 동원돼서 일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시내가 보이는데 미군 그 저 뭐 폭격 전철 폭격이 그냥 수십 대가 가면서 그걸 융단 폭격이라고 그러는데 하이게 폭격을 하니까 그 일대가 다 뒤집어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보시기에 방공호 거기쪽으로 폭격하는 것 같고 아버니가 방공호가 없어졌더래요. 없었으니까 이제 괭이를 들고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머니 그 시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참 이게 동생 시체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또 한참 하니까 이제 형이 나왔는데 형이 그때만 해도 22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청년이니까 아직 숨이 좀 살았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치르는데, 그 다음에 살아보니까 이게 방공호 가라앉으면서 척추가 다 부러지면서 이렇게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돼서 엉금엉금 키워서 우리 집에 왔더라고 그런 거를 또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6.25 전쟁이 나서 나는 인민군 총회에 맞서 뒹구르고 또 가족은 미군 폭격으로 또 전부 또 세상 떠나셨고 또 나를 구해준 거는 또 미군들이 또 구해줬고 그런 그 가족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 이 저 전쟁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좀 참 풍부박산이 되고 나는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넘어와서 나는 저희 좀 제대로 호의호시하고 뭐 고생했다고 누구나 다 고생하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희생당했다고 생각할 때 아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한번 교회에서 저 아버님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아버지 학교에서 편지를 쓰라 썼더니 이게 되면 날 보고 또 읽으라고 그래요. 나 이때 도저히 못 읽었어요. 그저 가슴이 뭐 그것도 또 하나의 또 화제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참 아주 비참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네. 생사를 여러 번 넘으십니다. 네. 그렇죠. 죽을 고비를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죠. 이저 그 총에 맞은 것도 그 한 번이 그 다음에는요. 1m 거리에서 친구가 소련군에서 노역해온 권총을 가지고 권총을 처음 보는 거니까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탄창을 빼고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얼굴에 대고서 권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하여튼 내가 기분 나쁘니까 피해. 그런 동안에 방아쇠를 댕겼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불이 확 오잖아요. 그냥 죽은 줄 알았어요. 맞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피가 안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요 들어놓던 자리 요 귀 옆에 요 실탄이 베겼는데 이게 저 총을 처음 쏘는 거니까 이렇게 댕게 총구에 비틀어지잖아요. 방아쇠를 댕기는 동안에. 그래서 여기 베겼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 급소를 맞은 것도 그렇고 내가 서서 돌 때 그때 초대장이 그런 것도 굴려주다가 거기 걸린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그래서 사람들이 행운이다 그러는데 행운으로만 돌릴 수가 없어. 나한테만 그게 행운이었네. 나는 그걸 그때 전쟁 중에 이연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회원동 이가 40번지에 사는 그 친구가 나하고 이 천막을 둘이 개인청에 살 때 나한테 지금 매일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나를 꼭 이용만 전우도 빨리 이제 평화롭게 전쟁 끝나면 가정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요 마가복음 그 2장의 3절 5절부터 그런 게 있어요.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데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구의 믿음을 보고서 치료를 해주신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참 이렇게 살아남았다 그래 생각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무관리로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신 연대가 한참 이제 나라가 일어서던 시기고 그 시기 또 남대구 부총리시죠? 네, 부총리. 네. 그 당시 장관 때. 예. 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내가 기획통지관실이 있었어요. 내가 기획통지관실이라는 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진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모이고 거기 저희 그 건의사항이 뭐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박정희 그 당시 최고회의 의장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1962년부터 네, 거기 가서 있다가 66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 가서 그것도 5개년 계획사고를 이게 사무관을 하나 파견해 달라고 해서 청와대에 내가 파견돼 갔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의 사항판이 그냥 전부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해놓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수시로 나와서 저 확인을 하니까 그걸 각 부처별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있다가서 그다음에 진행상을 표시하고 대통령이 물으면 이건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그저 모시고 저 보고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이 서봉규 씨라고 하는 정무수 그분이 재무장관이 되면서 날 보고 같이 재무부로 가자. 그래서 재무부에 왔는데 재무부에 와서 처음에 온 게 제가 이재 이과장을 했습니다. 이재국에. 이재 이과장이 그 내자동원을 주로 하는 저축과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자동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국내 돈이 없어서요. 경제개발에 필요한 의자, 시설재는 전부 외국에서 뒤로드려도 운영장의 임원이 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일 먼저 내가 오기 전에 그저 실시한 게 뭐냐면 은행에 역금제도를 있어요. 역금리라고 하는 거는 예금금, 원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마진을 붙여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원래 예금을 비싸게 받고 대출을 낮게 해줬어요. 그럼 뭐 은행이 이거 차액은 물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예금을 30%에 받아서 24%로 대출을 해주고 26%에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 이거를 결론은 은행이 다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 자체가 이익이 안 났어요. 이익이 안 나니까 이제 배당을 못 하고 정자가 안 됐어. 정자가 안 되니까 은행 규모가 안 커졌어요. 안 커졌을 때에 어떤 기업체 회장이 은행에 그다음 신용이 나만도 못하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에 부잣집 아들 말에 서울에 공부시켰더니 그저 아버지 너무 무식하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자동원을 그저 해서 뭐 저축 확대이고 대통령께서 관심이 많았어요. 저축 확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어린이 저축은 이렇게 하라고 그냥 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2차하고 3차 할 때
참 이제 이 처음에는 1차 산업 중심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평균 성장률이 한 10%씩 이상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초년도에 외화 1인당 GNP가 얼마가 된 건 말씀드릴 것이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이제 1과장을 할 때 남도구 저 씨가 재무장관이 됐어요. 재무장관이 그 양반이 내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다닐 때 행정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를 했는데 배웠는데 그 양반이 그때 경제가 발로 오게 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저 내용을 아주 저 잘 하셔. 그랬더니 그 경제개발 5개년 평가교수단에 들어있었어요. 그 평가교수단이 계획사업 중에서 이거는 말이야, 저희 잘못됐고,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런 거를 최고위에 가서 브리핑할 때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저 얘기를 하면 걔 중에는 말이야, 장관들이 3스타, 2스타 이런 분들 말이야. 뭐, 그거 아니고 그런 말이야. 저 박정희 그때 의장은 말이야. 좀 세게 좀 부르세요! 소리 이렇게 지르고서 그럼 직선에서 했어요. 그 양반이. 그렇거든 분인데, 내가, 1과장 때, 장관이 됐는데,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서 주로 한 게 처음에 금융산업을 완전히, 금융산업 정책을 이게 전부 바꿨어요. 법도 고치고, 제도 고치고. 그거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뭐 한국은행이 하는 거고, 한국은행만 알고 다른 사람들 별로 잘 그 정책 방향은 몰랐는데, 그분 오셔가지고, 심지어, 개수를 집계하는 포맷까지도 양반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해서. 그래가지고 과제를 주면요. 양반이 과제를 주면은 보통 국매에 갔다 오고 해서 3시쯤 이렇게 주면은 그날은 밤새는 날이에요. 밤새면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우리 밤을 샜어요. 나는 평소에도 7시에 출근하고 그다음에 7시 이후에 출근해 본 적도 없고 9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면 그날 과제를 받은 날은 그냥 전부 다른 사람들 퇴근하기 전에 필요한 자리를 각 이관기관으로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그날에 짜장면 9명 짜장면 9그루 시켜놓고 그리고 의자에 또 차트사를 불러다 재워놓고 차트사를 써가지고서 차트는 요만하게 또 쓰는 게 또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7시에 이제 청진동에 가서 우리 회장 먹고 와서 있으면은 장관 오시면 보고드리면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드려서 사인하고 딱 오면은 와서 수고했어 하면은 밤새 피로가 싹 가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수없이 반복했죠. 그때, 조직도 많이 만들었고, 참 제도도 많이 고쳤어요. 박 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연배가 한 몇 살? 제가, 청와대 있을 때 과장 때니까. 예. 과장 때니까, 과장이면은 67년이면은 33년을 빼면 30대죠. 30대고, 이제, 박 대통령은 그 당시에. 한 50대? 50대고. 50대. 어떤 인상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저는요, 그분은 경제 이해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봤어요. 경제개발 계획 이해는 말이요. 아니, 심지어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사무관인데, 그분은. 이건 말이야, 이게 왜, 내가 준 공시 갔다 왔는데 아직도 97%야. 그런 말이야. 이게 그냥 아주 진땀이 쭉 나잖아요. 그럼 부처에다 전화가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금 집행이 아직 좀 덜 됐기 때문에 자금 집행 한 거고, 준 공시는 어제 했으면, 각각 준 공시는 가셨으면 자금 집행이 지금 덜 돼서, 97% 됐으면, 그래. 내가 어제 준 공시를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싹 가시는데, 그냥 수시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 틈만남을 와서 프로젝트 하나하나 별로고서 예 이거 저 체크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이거는 왜 그래 와 그런 좀 알아봐요. 그걸 문제를 체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재무부에 왔을 적에 한 번은 수출학 대회를 하는데 수출학 대회를 하면은 저기서 이제 저 기업체 대표들 국회 그 간부 요직 간부들 장관들 이렇게 저 테이블에다 앉았는데 나는 그때 과장이니까 서류만큼 들고서 질문 나누기 대비해서 이렇게 있다가서 끝났으니까 현관에 이렇게 장관 나오시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걸어와. 어디로 가시나. 나한테 와서 수고했어. 그게 뭐냐. 수출 지원을 좀 열심히 좀 더 해라. 그런 얘기야. 그냥. 그게 실무자들이 금융을 자꾸 왜냐면 수출 단가를 갖다가 좀
좀 비슷하게 좀 빌려주지 않고 통화 증발을 막느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실무자한테. 그렇지. 처음부터 부탁한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그 나 청와대에서 얼굴도 알지만은 얼굴도 뭐 데리고 있는 그 사무관들 잘 그 나 안면은 있겠지. 안면이 있으나 그래도 또 이제 재무부에서 심의자니까 와서 좀 수고했어. 그리고서 이제 가시는 거를 봐서 그 관리들 사기 문제도 상당히 그저 생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일을 위해서 그 뭐 저 기업체들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줬어요. 기업체들 얘기는 뭐. 무조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도구 장관 보고는 수건을 너무 좀 짜지 마라. 긴축을 너무 하지 말아라. 긴축을 너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번은요, 그, 우선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그, 중화공호, 뭐, 건설할 때, 그 전에, 중화건설할 때, 우리가 저, 방위쇠라는 게 있었어요. 방위쇠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저희, 국방력이 2부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7개의 만들었어요. 7개의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 그 자원 조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위쇠 이런데 뭐 여야가 반대가 많았어요. 내가 많았는데 만들어서 그걸 5년 쯤 하려고 그런 거를 15년 동안 해가지고서 그 소득세에서 이제 그 저 20%씩 뛰어가지고서 그 방위쇠를 저 방위비로 나가는 거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북보다 국방력이 강화된 다음에 돈이 남아서 그걸 중화공업으로 돌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저 장관이 청와대에서 오시더니 이제 중화공업 시작할 때. 네, 중화공업. 그죠. 네. 네, 그때. 그 부분 좀 더. 네, 중화공업을 말이죠. 박 대통령이 재무장관 안 불렀어요, 처음에. 안 부르고. 반대할 거니까. 그렇지. 돈 없다고 반대할 거니까. 안 부르고, 그 오원철이라는 사람하고 김정림 실장하고 세 분이 하신 것 같아. 세 분이 상공부에서 온. 세 분이 해서, 그, 저희, 저, 허당이 김정림, 오원철,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이제 윤곽이 나니까, 그 다음에 재무장관 부른 거예요. 그 재무장관이 가니까 가서, 우리가 저 중화공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경제학자가 뭐 중화공업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아는데, 카카, 저도 지금 우리 경공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부착해서 중화공업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전적으로 저 찬성입니다.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일본이 중화공업을 해서 2차 대전을 일으켰고, 2차 패망 후에도 중화공업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이건 구구를 걸고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건 꼭 해지되겠다. 그게 어떻게 자원을 마련해보라. 이래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나오셨어. 나왔는데 날 저 이적장 때 불러가지고서 이거 저 무거운 짐을 하나 가졌다고. 근데 그 저 뭔데 중화공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재원이 얼마나 돼? 그건 모른대. 재원이 얼마인지 모른대. 하여튼 많이 재원 많이. 그러면서 날 보고. 그 왜 연금, 기금, 뭐, 각종 여기저기 기금들 남는 거, 그거를 돌리면 안 될까? 일본이 그걸 돌려서 저 산업화 자금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관님, 그건 벌써 이미 예산국에서 그거 남아 돌려서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있고, 남은 거 없어요, 그냥.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낸 것이, 국민투자기금법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주로 은행에 저축예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저축예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저희 20%를 띄워서 20%를 띄워서 그거를 저 중학 지금 채권을 인수하게 하고 채권 인수 그 자금은 은행은 조달 코스트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조달했으니 은행에 그 15%를 조달해서 예금했으니 15% 손해는 안 보고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체 중학 기업체에는 9%에 빌려줘서 그럼 6%가 모자라잖아요. 6%를 그럼 정부에서 보전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걸 갚아줬어요. 네. 그래서 그 중화공업 자금이 조성이 돼서 중화공업 육성을 저기 한 거예요. 네. 간단히 얘기면.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남대구 부총리의 회고록에서 읽었던 건데 네. 남 부총리가 그 상사로서 박 대통령을 생각할 때 뭐 오늘 이렇게 아유,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하더라도 하룻밤 새고 나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인자가 옳았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정책을 바꾸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그게요. 처음에 남종진이가 날 보고 하신 얘기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평가교수단 했다 그랬잖아요. 5개년 평가교수단을 하다가 그 기획조정실장이 그 저 대통령한테
남 교수는 요번으로서 끝입니다. 그저 스탠포드에 공부하러 간답니다. 왜? 그러더니 그러면 청와대를 부르더래요. 불러서 가니까 그 저 미국에 뭐 간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 1년 동안 있다 올라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노모가 계셔서 그냥 여기 두고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떡 눌러가서 비서실장 불러가지고서 남 교수 저 가족도 어른이 두고 왔는데 좀 가심가지라고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러고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자기네 공직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냥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나 가르치나 하고 그러려고 그래서 이제 집을 수리하려고 그 큰 작업복에다가 저기 장화 신고서 말해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승윤 씨가 이제 어떻게 연락을 받고서 백방으로 찾아도 못 찾겠다고 근데 집 수리하는데 왔더래요. 와서 빨리 타라고 이건 왜 그러냐 청와대에서 돌아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그 통화사건에서 만약에 공직을 맡아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 대통령이 허리문 했지 무슨 소리를 했냐고 이승윤 씨가 허리문 했지 그런 얘기 듣고서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임자도 이제 좀 좀 당해보라고 나한테 그렇게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의장 때 좀 당한 게 다 했는데 임자도 좀 당해보라고 그럼 제목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그래 와가지고서 국가장관 쭉 한 줄 서서 저 인사를 하는데 나보더니 지금 뭐 맡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일과장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처음에 구상해가지고 한 금융산업계에서 전부 90% 이상이 전부 내서가 안 됐어요. 그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어떤 때 이제 골프 치고 들어와가졌을 때도 우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가지고서 일요일 밤에 갔다 보고 오잖아요. 그럼 미안하잖아. 밤에 와서 보고 오냐. 그럼 저희 그 이 양반이 뭘 주긴 줘야 되네. 처음엔 양주 한 병씩 주니 양주 떨어지고 또 와인도 한 병 주고 그랬는데 그분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논리 안 맞으면은 무조건 노예요. 한 가지 예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떤 은행장을 좀 이번에 유임시키라고 그랬어요. 박 대통령이. 남대구. 장관한테. 좀 유임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까 그건 안 됩니다. 금융질서. 그 앞에서. 금융질서 문란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백남옥 씨가 이제 의장인데, 백남옥 의장한테 좀 잘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장관 의사를 100% 들어주는 거예요. 대단하네. 네. 어휴.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희 대통령 이야기는 누가 그 안 들어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다만 그 사람 박 대통령이 부탁하는 게 몇 가지 있대요. 가면 빼랍을 이렇게 해가지고 3스타 이상 군인 예편한 사람들 그걸 이력서를 한두 명씩 준대요. 한두 장씩. 이것 좀 어떻게 일자리 좀 마련해 주라고. 그래서 재무부 산하에 그 당시 협회장이 많았습니다. 협회장이 군인이 많았어요. 협회장은 뭐 군인이 해도 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보협회 무슨 뭐 손보협회 무슨 뭐 회장들을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인사도 보면요. 금융기관이 인사가 자본이 많거든요. 내 이제 국장으로 하면서 단 한 명도 내가 임원을 내가 안 시켰어요. 난 못 시켰어요. 시키려고도 생각 안 했지만은 장관이 그럼 기회를 안 줘요. 그렇게 치열하구나. 네. 왜냐하면은 은행장 보고, 요번에 임기 도래된, 임원들 명단을 가져라. 그럼 그 사람들을 대학 가져오면 100% 단 한 명도 바꾼 거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 뭐 알아요? 그러나 대통령 보고 오고서 그럼 그대로 해요. 그럼 금고에도 넣어놨다가서 그 다음에 주주총회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가운데 누가 거기다 개입할 수가 없어. 다만, 은행장 인사 때는 나하고 의논합니다. 은행장 인사하고 차관 인사 때. 은행장 인사하고 차관 인사 때 나한테 의논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한번 시중은행장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내가, 장관님,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은행장들 맺는 게 낫어요. 그럼 지방은행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만의 시중은행장도 한번 시키면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지방은행 전체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대구은행인데요. 대구은행장 가보셨지만 그 사람 성실하고 잘하잖아요. 은행계 출신이고, 조은행 출신인데. 아, 그렇지. 그럼 그 사람 이력서 좀 가져라고.
그래서 이슬을 갖다 드렸더니 대통령한테 가져가니까 한 말이야.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야. 영남대학 이사야, 그 양반이. 그러니까, 지방에도 말이 좀 우선 사람도 있어. 지방에서 다 끌어들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 거절당했어요. 응? 그러니까 뭐, 그건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 못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김용환 씨가 와가지고 나보고 또 물어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거 달라고. 그 들고 와서, 그 김용환 씨는 김민종 씨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지난번에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제일 냉장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남동구 장관이 차관을 김용환 씨를 시키려고 그런다, 이거야. 날 보고. 그래서 내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냐. 장관님, 차관은요, 가정으로 따지면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그 전체 가족들의 소위 그 어려운 사정도 다 알아서 하고, 고민거리가 다 뭔지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사기를 놓고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좀 잘 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부 차관하는 김원기 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김용환 씨로 내정한 거를 김원기 씨를 바꿨는데, 바꿀 때, 바꿔가서 그냥 바꿔서는 괜찮은데, 그게 김정념 씨가 김용환 씨를 추천한 거란 말이야. 하하. 그러니까 김정념 씨한테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결제 맡으면 그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김원기 씨로 그냥 바꿨으면 괜찮은데, 아마 내 얘기를 한 것 같아. 이재국장이 그러는데 이렇게 한 것 같아. 그 얘기가 김영환 씨 귀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어떠냐. 아, 그 김영환 씨가 그 경제수석에서 각 부처 국장들 회의도 내가 갔더니 이재국장이 뭐 내가 재무 보는 거를 말이야 바리켓들 쳐놓고 반대한다며. 그래서 내가 아이쿠. 그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양반 내 중에 장관도 되고 이제 근데 그런데 오히려 날 더 많이 봐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랬는데 그때요. 그, 경제가 참, 그, 1차 오기전이고 2차 오기전이고 그게 할 때, 우리 의자가 800여억 불이 들어왔어요. 800여억 불이 들어온 거에 상당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원받았고, 또 은행에서 또 뱅크론이다 뭐 이것도 조달하고 그랬는데, 참, 미국의 그 지원과 협조하에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그랬어요. 내자든, 내자는 그냥 저축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저축 확대해서 은행에 훈장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 내자를 조달하고 참 저 성장하니까요 이 일하는 게 신바람이 나는 게 그냥 그때 그 저 제도 조직 다 만들어서 그때 만든 것들 다 지금 그다음 그다음에 너무 만들어서 또 축소하고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활발했죠 일자리가 말이죠 일자리가 그냥 기업체로 가는데 뭐 얼마든지. 흡수됐으니까. 지금 이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기본을 잊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주 간단하게라도 지금 이제 만들어 온 사람 입장에서 지금 네.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요. 그건 지금 저 가만 때 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게 정책 기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조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옛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이 나라라는 것이 다만 교육을, 예.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우리가 그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부전자원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네? 지금도 없잖아요. 아니, 옛날부터 없잖아요. 부전자원이 없는 나라가 지금까지 네. 성장한 거는 그래도 기업들을 길러서 기업들이 제품을 여기다 팔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도 마찬가지 다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내수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적지가 저 크지가 않아요. 일본은 내수 시장 커요. 그래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 나는 그래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물건을 여기다 팔라고 그러면 첫째 품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냐네. 아니 사출의 떡도 이제 커야 사 먹는다고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싸야지 비싼 거.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가품 좋아하는 나라가 그렇게 뭐 흔치도 않아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나온 물건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태리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 티셔츠 하나 보면 옛날에 골프 티셔츠 거 보면 이태리 거는 150불이고 한국도 30불이 됐어요. 근데 30불짜리 150불 똑같아. 같은 면으로 만든 건데 말이야. 가격만 달랐고. 그러니까 한국 잘 팔렸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지금 말이죠. 이제, 생산 코스트가
그 저희 다르라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베트남에 비해서 그것도 차이 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차이가 많은데다가 그 위에서 좋은 제품에 좀 하더라도 그 조금 그래도 한 거를 사줄만하게 뭐 무슨 저 수준이 돼야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죠. 그게 걱정인데 지금 뭐 저 공무원들이나 뭐 저 기업체들이 그래도 다 그 제품 아니면 다른 길로 또 살아날 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뭐 IT 쪽도 개발하고 난 그런 생각에 현황 경제 자꾸 이렇게 변화돼 나가니까 새로이 변화되어가라는 그 추세에 적응하면서 기업들도 가야 되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생각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별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뭐 허튼 소리를 너무 해서 미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움될 만한 얘기도 못하는 말이군요.